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했나요? 어린이 여러분, 혹시 노아라는 이름 아세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 할아버지 말이에요. 우리 연세중앙교회에도 김노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반 김노아는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시죠? 자, 기대해 주세요. 짠! 말이야. 지금 예배 시간에 몰래 땡땡이 치고 오락실에 가는 길이야. 우리 엄마한테 걸리면 알지? 야, 너네들도 알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재미없냐? 난 성경 속에 있는 얘기 한 개도 안 믿어지더라. 아우, 지겨워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 죽겠다. 아우씨. 응? 김노아네? 언능 숨어야겠다. 얘들아, 너희들 김노아 알지? 우리 반에서 골칫덩어리야. 친구들도 막 때리고 돈도 뺏고. 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어휴, 무서워. 나무 뒤에 숨어서 가야지. 아, 철민, 몸이 좀 근질해서 뭐 재미있는 일 없나 했는데 너 마침 잘 만났다. 철민아, 너 어디 가냐? 저기 엄마 심부름. 그래? 뭐 사는데? 슈퍼에 가서 두부랑 고기랑 사오래. 야, 똑바로 서봐. 어? 만 원짜리잖아. 안 돼, 이거 우리 엄마 돈이야. 누가 뭐래? 엄마한테는 잃어버렸다고 하고. 야, 나랑 만화보러 가자. 안 돼. 엄마한테 혼나. 가자, 철민아. 아니면 오락실 가서 게임 한판 땡기자, 응? 야, 김노아, 너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 때리랬냐? 돈 뺏으랬냐? 야, 뭐야. 친구가 돈 좀 나눠 쓰자는데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뜰 번 일 있냐?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천국 갈 만큼 믿는 것뿐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걸 그냥 맡고 줄래? 그냥 줄래? 안 주면 너를 살아서 돌아가기 힘들 줄 알아? 어? 아, 이 자식이 그냥 제발 제발 그만 때려. 알았어. 돈 여기 있어. 진작 그럴 것이지. 가봐. 이걸 그냥 어휴. 김누아 나쁜 자식. 예수님 믿는다면서 혼자 나쁜 짓은 다 하고 채 교회에서 그런 거나 가르치나 보지? 난 저런 놈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안 다닐 거야. 야, 너 안 가고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내 욕했지? 이걸 그냥 콱 그냥 어휴. 아니요, 나 갈게. 안녕. 신난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엄마 저녁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가야지. 이야. 얘들아, 너희들 우리 엄마 보면 나 못 봤다고 해. 알겠지? 알겠냐고. 노아야, 김노아. 으악! 엄마다. 이 녀석아, 이렇게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고. 오늘 주일인데 도대체 예배도 안 드리고 여기서 도대체 뭐 하냐니까. 엄마는 참,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저기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 좀 갔다가 가려고 했죠. 뭐야? 아무튼 너 예배 늦었으니까 얼른 교회 가, 빨리. 알겠어요. 오락실에나 가야지. 노아야, 교회는 저쪽이잖아. 노아야, 김노아. 우리 김노아 정말 대단한 골칫덩어리죠?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시기, 음란, 질투, 폭력, 사기, 도둑질의 죄에 물들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방주를 끝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오, 하나님. 해야지. 어? 여기가 어디야? 저 할아버지는 뭐야? 할아버지가 왜 PC방에서 망치질이냐? 이건 뭐야? 저 옷은 뭐지? 어?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저기 할아버지 누구신가?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보다시피 방주를 짓고 있지. 네? 뭐를 짓고 있다고요? 그럼 혹시 할아버지 이름이 노아? 그렇단다. 와! 그럼 여기가 천국? 아싸! 난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노아 할아버지 반가워요. 저는요 대한민국 연세중앙교회 주일학생의 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좋은 김노아예요. 할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죠? 그래, 그래 반갑구나. 그러나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요. 곧 하나님께서 멸하실 죄가 가득한 세상이야.
전국은 이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야. 네? 이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멸하실 것이야. 꼬마야,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은 죄가 너무 가득해요. 그럼 여기가 노아 할아버지 시대란 말이죠? 우후! 오락실보다 조금 더 재밌는데?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럼 진짠가? 꼬마야, 너도 할아버지를 도와 방주를 함께 짓지 않으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홍수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할아버지를 도울게요. 그럼 나중에 방주에 꼭 태워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아이고,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구나. 꼬마야, 우리 부지런히 움직이자꾸나. 네, 좋아요. 할아버지 화이팅! 화이팅! 노아 할아버지는 미래에서 온 꼬마 노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배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하지만 배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말하는 건데 저 할아버지 얼마나 재미없고 고리타분한지 아냐? 꼭 우리 목사님 같다니까. 난 아주 노아 할아버지만 보면 숨이 꽉꽉 막혀. 타분 노아 할아버지 아직도 배를 짓고 계슈? 그러게 말이여, 도대체 비가 언제 온다는 거여? 홍수가 뭐다냐? 채, 저 노인네 아무리 봐도 머리가 이상해. 맨날 그놈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유난을 떨더니 얼굴도 못생긴 게 잘난 척하면서 에잇 밥맛 없어. 노아 할아버지, 도대체 비는 언제 옵니까? 허허, 글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내리시겠죠.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오늘 딱 하루만 쉬세요. 우리랑 저 이웃 동네 잔치 나가는 게 어때요? 이쁜 여자들도 많고 술도 있고 맛있는 음식에 끝내주는 음악. 한번 같이 갑시다. 응? 맞아요. 할아버지, 저도 가고 싶어요. 같이 가요. 네? 야, 꼬마야. 난 저번 파티에 가서 마누라가 네 명이나 생겼어. 네? 아저씨, 그럼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세요? 부인이 몇 명이냐고? 그거야 뭐. 마음에 들면 다 뽀뽀하고 살다가 싫어지면 이혼하고 그러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꼬마야,
너도 머리가 이상하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단 말이야. 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나도 때론 친구들도 때리고 도둑질도 해보고 그랬지만 여태 잘 살았는데요 뭐. 바로 그거야. 자, 잘 들어봐라. 예. Yeah. 개구리 발바닥 콧구멍 엉덩이 고! 원, 투, 쓰리, 뽕뽕. 우린 제멋대로 살지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은 주먹으로 날려버려. 여자는 뭐든 내 거야. 진실하면 도둑질도 재미나는 일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정말 따분하고 아픔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인생. Yeah. Yeah, yeah, 하나님이 yeah, 어디냐 하나님이 yeah, 어딨어 yeah, 저런 빛이 늙은이 남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딨어 모두 다 거짓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Yeah, yeah, yeah. 허허, 이보게들, 우리 하나님을 욕하지 말게. 지금은 자네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거짓말로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에 모든 숨쉬는 동물이 죽을 때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나. 난 싫어. 나도 싫다고. 제발 제발 부탁이네. 자네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아, 정말 또 시작이네. 듣기 싫어 죽겠다니까. 김서방, 우리 빨랑 파티나 가자고. 오, 시간 늦었네. 어서 가야지. 할아버지, 저도 따라갈래요. 다녀와도 되죠? 오랜만에 몸 좀 풀고 올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해. 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껏 제가 비록 나쁜 짓은 했지만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는걸요. 조금만 놀다 올게요. 안 돼요. 안 돼, 꼬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그리고 이젠 방주가 거의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홍수를 내리실지. 할아버지, 싫어요. 저 갈 거예요. 이따 만나요. 안녕, 할아버지. 꼬마야, 꼬마야. 오, 하나님. 노아는 김서방과 박서방을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타락한 곳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노아는 배를 짓는 것도 잊어버린 채 여러 날을 보냈어요. 배가 완성되었다며? 그런데 비는 왜 안 와? 에이, 그놈의 홍수가 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말이야. 자자, 한 잔씩 쭉들 마셔.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자고. 저 늙은이 미친 거 아니야? 더워 죽겠는데 무슨 홍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 죽이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에이씨, 오늘은 저 자식이 마음에 안 드네. 한발 붙어볼까? 말투를 필요 없이 우리 춤추고 놀아요. 홍수가 날 테면 나라지 뭐. 맞아.
이렇게 세상이 즐거운데 홍수가 왜 나지? 홍경숙의 이야기는 다 그냥 이야기인가 봐. 괜히 노아 할아버지랑 헛고생할 뻔했네.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 사람들이랑 즐겁게 즐기자. 야호! 얘들아 모여봐. 자식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안다? 그게 뭔데? 어서 방주에 타야 한다는 거지? 야 그거 내가 알려주랬는데 나도 다 알아. 그럼 어서 배에 타야지. 이제 곧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야. 사람들이 모두 죽겠지? 너무 무섭고 떨려. 옆집에 사는 물오리에게도 알려줘. 알겠지? 맞아 맞아. 뒷집에 사는 다람쥐에게도 알려줄 거야. 야 노할아버지 오신다. 자자 어서들 들어오거라. 이제 방주문이 닫히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은 우리 가족들과 동물들 어서 어서 타세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래 너희들도 어서 타거라. 어서 어서. 어? 정말 비가 조금씩 오네? 에이 이러다 말겠죠. 당연하지. 비가 어떻게 산 꼭대기까지 오겠냐? 이 세상에 있는 물 다 합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맞아 맞아. 어? 근데 점점 물이 불어나네. 우린 뒷동네 파티에 갈 테니 꼬마도 빨리 따라와요. 네, 네. 먼저 가세요. 안 되겠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난 그냥 방주에 타야지. 어? 왜 이러지? 왜 나는 방주에 안 타지지? 어? 왜 이러지? 어? 꼬마야, 내가 뭐라고 했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도 이 방주에도 탈 수가 없어요. 어, 할아버지 나 잡아봐요. 어, 왜 안 되는 거야? 왜? 와, 방주에 태워줘요. 방주에 태워줘요. 꼬마야 꼬마야 이거 봐 비가 막 내리고 있어. 이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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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너무 많아서! 아, 살려줘! 살려줘! 노할아버지! 배 문 좀 열어줘요! 저는 우리가 미안했어요! 제발! 제발 배 좀 열어주세요! 아, 엄마! 무서워! 엄마! 100만원! 아니, 이러실 테니까 나 좀 살려줘! 제발!
어린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모습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노아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는 홍수가 아닌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반의 꼬마 노아와 같지는 않나요? 아니, 김서방 아저씨와 박서방 아저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